국산 공포 게임 2D 더 코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광고를 3분 넘게 봤다고요? 고맙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영호, 17살, 세화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이다. 오늘은 시험 마지막 날. 이번에 나오는 성적으로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되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지만.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공부하려고 했지만 도중에 잠들어 버렸다. 오늘 첫 교시부터 수학 시험일 텐데. 망했다, 씨. 설상가상 자면서 악몽까지 꿨는데 그 악몽은 뭐랄까? 평소보다 더 꺼림칙했다. 기억이 잘안 나지만 뭔가 되게 끔찍했던 게 틀림없어. 이번 시험에서 내 성적이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찌되었든 이미 지나간 일.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완전히 지각이라는 거야. 아, 왜 알람이 울리지 않은 거지? 이거 완전 지각이구만. 이동은 A키, D키를 사용합니다. 달리려면 Shift키를 누르고 움직이세요. 시작하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씨, 더 늦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뛰어가자. 늦지 않으려나? V키를 누르면 영호가 현재 하고 있는 혹은 해야 할 일을 표시합니다.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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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방향키로도 움직이네요. Shift 오키 오키 V 오키 오키 갑니다. 헛들 어이 깜짝이야. 누구지? 다른 학교 교복인데.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면 가까이 가서 말풍선이 뜰때이 키를 누르십니다. 이게 손이 왜 그래, 근데 한쪽 손이? 한쪽 손이 좀 이상해. 좀비 같아. 여자애가 남자애보다 머리가 좀큰것 같은데? 예솔이래요, 예솔. 와, 완전 이쁘네. 내가 계속 빤히 쳐다보자 그 아이는 이내 내 시선을 눈치채고는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날 노려보았다. 이름표를 보니 예솔이라고 써 있었다. 뭐야? 목소리가 남자였나? 보안이 시험인가 본데 그렇게 느긋하게 걸어가다간 늦을걸? 고마워. 근데 넌 남자니? 늦는다니까! 차가운 여자, 내 이상형. 얘들아, 너 혹시 SNS 하는 거 있니? 야, 꺼져. 튀어. 네, 키메라님 감사합니다. 요, 와 있었냐? 오, 구급대? 이 녀석은 세호. 우리 반에서 나랑 가장 친한 녀석인데 성격도 좋고 나와는 달리 공부도 잘하는 편이다. 같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친해졌는데 온건파인 나와 달리 이 녀석의 취향은. 영호! 너 그거 들었냐? B반에 어떤 녀석이 어젯밤에. 아, 이거 얘구나. 미안해요. 영호 큰! 너 그거 들었어? B반에 어떤 녀석이 어젯밤에 학교에서 자살하려고 했대. 태훈이던가? 너 아는 애냐? 응? 모르겠는데? 야, 아무튼 자살이라니. 야, 그럼 오늘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시작 못했지. 학교는 뒤집어졌고, 교장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은 모두 모여서 회의하고 계신데. 야, 이거 분명 또 명길이가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니야? 걔 1학년 B반이잖아. 그 양아치.
평소에도 애들한테 막 시비 걸고 다니고. 그럴지도. 이거 조사했는데 명길이가 관련돼 있다면 아마 이번에야말로 소년원에 들어가겠지? 확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네. 그럼 우리의 고등학교 생활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텐데 말이야. 아, 뭐 그건 그렇고 저기 수희 아저씨가 뭘 하시는데? 아이, 학생들 다 교실로 들어가. 기말고사 1교시 곧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빨리 교실 들어가라니까. 할아버지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 저 할아버지 심쿵 할아버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굳이 시험을 치르겠다는 거야? 학교가 다 그렇지 뭐. 전쟁이 일어나서 학교가 폭파돼도 지하 벙커에서 시험 치르는 게 우리의 운명이야. 치카님 어서 오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응급실로 이송해. 지금 1분 1초가 위급하다고. 키베르덴 스티커 감사합니다. 앰뷸런스가 떠났대요. 교실에 쓰러져 있는 걸 오늘 아침에 발견했다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아까 봤어. 눈에 초점도 없고 입은 벌린 채 겨우 숨만 쉬고 있었어. 들었어? 그 녀석 어젯밤에 학교에서 자살을 했대. 숨만 겨우 붙어있나 봐. 이제 겨우 1학년인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다니. 왜 죽으려고 한 거야? 설마 시험 망쳤다 그런 거야? 오늘이 첫 시험 아닌가? 자, 들어갑니다. We go. 어떻게 해야 돼? 뭐 눌러야 돼? 너무 늦었잖아. 내 알람을 울리지 않았던 거야. 빨리 달려가자. 들어가. 들어가. 이게 뭐지? 교문 앞에 웬 목걸이가 떨어져 있다. 목걸이가 떨어져 있대요. 이거 뭔가 이웃날이랑 비슷합니다.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응? 이거 우리 담임선생님 송지현 선생님 것 같은데? 이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거 자주 봤었어. 가져다 드려야겠다. 일단 가방 안에 청소라도 해둘걸. 가방은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음식이나 자주 꺼내 쓰는 것들이 있고 다른 쪽엔 퀘스트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을 보관합니다. 자, 가방에 이거 화이트데이인가? 완전히 화이트데이인데. 치카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송쌤의 미모처럼 반짝거린대요. 다른 칸 열기 탭.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오케이. 자, 갑니다. 복도가 북적거리네. 아직 시작 안 했나 본데. 가만히 있자. 우리 반은 1학년이 2반이고 2층에 있지. 서두르자. 오케이. 내 흑염룡이 봉인당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시험쯤은 껌이었을 텐데. 흑염룡이 뭐야? 흑염룡이 뭐야? 어이! 아우 진짜 이 새끼가 내 말 안 들려? 사람이 말하는데 빨리빨리 안 뛰어오냐? 아휴 씨 걸렸다. 변상들이 다 왜 이래? 안녕. 인생. 아이 진짜 인사하기 싫으냐? 야, 딱 표정 보니까 하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이네. 알면서 왜 그러냐? 아니 그건 아닌데. 일단 닥치고 너 선생님들 앞에서 나랑 태훈이에 대해서 얘기했다가는 진짜 죽는다. 무슨 소리야? 진짜 너 죽을래? 저번에도 네가 선생님들한테 꼰지는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한 달간 화장실 청소하는데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 응? 너 때문에 화장실에 짱 박혀서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 시간에 공부를 했을 텐데 말이지. 결국 너 때문에 이번 시험까지 망하게 생겼어. 이 시험 얘기는 억지잖아. 그리고 내 여친한테 떨어져라. 어? 걔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아예 교실 근처에도 오싱거리지도 마. 한 번만 더 같이 다니다가 눈에 띄기라도 하는 날엔 징계금 먹고 다 박살 낼 테니까. 진짜 말 맞네요. 말 진짜 맞네요. 시반에 미나를 말하고 있는 거다. 미나랑 나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꽤 친하게 지내왔다. 이쁘장하게 생겨 인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 미친놈에 반해버렸어. 그것도 심각하게. 알았으면 꺼져. 못 가. 못 가. 뭐? 미안. 자, 올라갑니다. 맹미님 섭외해서 나레이션 하라고요? 채션님 어서오세요. 이 얼마나 정명한 날이오. 해는 정천에 맑고 바람은 마치 선녀님의 옷자락 같소. 노급이 짙어지는 이때 소자 학당을 거닐며 교우들과 금난지교하리라. 고등학생이 왜 이래? 미안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우시네요. 예, 뭐 생활 연기인가? 야, 너 시험 망쳤냐? 정답. 한입발림 어서 와요. 예, 얼른 자요. 잘 자요. 시험 기간에라도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줬으면 좋겠어. 학교는 돈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전력 문제에 집착하는 거야? 수학? 그저께 2교시인가 보지 않았었나? 아, 그때는 국사였다고? 뭐 나는 바로 잘 테니 아무 상관없지만 말이야. 모델 학교냐고요? 시반에 누군가가 돌 같은 걸 집어던졌나 봐. 거기에 핑크색 봉투로 포장된 러브레터가 묶여 있었다는데, 아 참나, 그런 식으로 고백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러브레터 따위 부럽지 않아? 뭐라는 거야? 여기도 들어갈 수 있네. 한번 가볼까? 아, 필요 없구나. 자, 우리 교실로 갈게요. 이곳을 조사 중이라는데? 1학년 2반이 우리 반 아니었나? 영호야? 오! 선생님! 선생님 지림. 이 학교 뭐지? 쌤 몸매가 쩔어요. 근데 머리는 커요. 머리는 다 커요. 쌤! 쌤 사랑해요.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쌤.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 담임선생님이신 송지연 선생님입니다. 연예인급 외모와 몸매로 남학생들 사이에선 아이돌로 통하고 있다. 나 역시 남학생이므로 이분께 내 모든 덕력을 바치고 있다. 언제나 학생들을 잘 챙겨주시는데 요즘 따라 내 성적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다.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아니요, 괜찮아요. 단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조금 심란하네요. 그렇구나. 아무튼 끔찍한 일이야. 성적을 피관한 나머지 자살하려고 했더라. 성적이 다가 아닌데. 선생님 목소리도 좀 이상하네요. 명길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치? 할까 말까. 경쟁이란 참 힘든 것 같아요. 명길이 녀석이 걔를 괴롭힌 것 같아요. 뭘로 하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A? 그냥 얘기해버려? 어? 그래, 정의의 구현? 좋아! 제가 듣기로는 명길이가 아마 걔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걔 맨날 애들 괴롭히고 다니는 거. 그게 결국 이렇게.
그건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물론 지금까지 명길이가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요즘은 자제하려고 노력하잖니. 학교 봉사도 한 달 이상 성실히 했고 말이야. 이번 일이 모두 명길이 탓이라고는 하지 말자. 아 맞다. 너 이번 학기 동안 시험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나 진짜 내가 하면서 짜증나네. 선생님도 걱정이야. 오늘 시험 끝나고 선생님과 잠시 상담하는 게 어때? 선생님이 저를 유혹하는데. 둘이서요? 무슨 이유로 성적이 떨어지는지 함께 얘기해보자. 원인을 찾으면 다음 학기엔 다시 성적이 오르겠지? 그럼 학교 끝나고 교무실 내 자리로 오도록. 호감도가 100하락했습니다. 공시민님 스티커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송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아이돌이다. 나는 이 상담에 영혼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좋아요 선생님. 방금 후에 교무실로 곧장 갈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더 할 말은 방과 후에 만나서 하는 게 어떻겠니?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교실로 들어가자. 네, 그러시죠. 맞다, 그 펜던트를 드려야 되는데. 뭐 어차피 조금 이따 뵈니까 상담 시간 때 드리는 게 낫겠지? 오,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얘 손 뭐야? 주인공 손 뭐야? 손 어디로 간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인데.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얘 손 왜 그래? 어? 얘 손 이상해. 영어 그러는 거 아니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힘내자. 시험 준비는 잘했지? 당연히 안 했죠. 아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려다가 또 상담하는 거 깜빡하는 거 아니지? 오늘 끝나고 꼭 와야 된다. 그럼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준비하렴. 네. 아 진짜 대사 많다. 미연씨 같다 진짜. 우와 굉장한 지식이 용서 숨친다. 아, 이건 대체 뭐야 그거 무서워. 와 심쿵. 와 뒤끝. 공부 따위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절대적인 자신감에 차있지. 나는 운에 올인했다. 미친놈. 연필을 쓰러뜨려 정답을 맞추는 건 시험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신뢰받는 방법이야. 연필을 날카롭게 깎을수록 미시 세계에 미지겠지. 미지 세계에 개에 접근하기 때문에 정답과 오답을 중첩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 이는 플러렌 이중슬러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었어. 다 미쳤어. 어이 영호 준비됐나? 이번에야말로 널 꺾어주겠어. 기대하라고. 이게 바로 치열한 꼴찌 경쟁인가? 얘들아 오늘 시험 마지막 날이지? 준비한 만큼 긴장하지 말고 잘 볼 수 있도록 하자. 공포게임 맞나요? 그러니까. 아이, 첫 교시부터 수학이라니. 분명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머릿속이 하얘서 큰일이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는 것과 비슷한 게 없어. 아예 모르겠다고. 단체로 증인병. 송 선생님의 엉덩이 무엇이 중헌디 점 AVI는 뭐야? 치카님 아까 별로 기분 안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갑자기 분위기에 동요됐어. 이제 겨우 여섯 문제 풀었는데 졸리기 시작한다. 미치겠다.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었는데. 7번 문제는 이참수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알고.
이상하게 졸리네. 난 7번에 잘 봐. 오, 분위기가 손님 빙의 되신 것 같아요. 공포 게임인가요? 개그 게임인가요? 이제부터 뭔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응?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는데? 뭐지? 뭐야, 12시야? 오, 이게 이제 프롤로그가 끝났나 봐. 그죠?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뭐야? 얼마나 고라떨어져 있었던 거지? 몇 시야 지금? 이미 바깥은 깜깜하고 저 시계는 고장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놈도 깨울 생각을 안 하냐? 아니, 기말고사만 좀 소르소르 깨워가면서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개의 시험을 내리채웠다고? 어이가 없네. 선생님조차 날 안 키워주신 건가? 그럼 오늘 상담은 어떻게 된 거지? 퇴근하셨나? 아씨, 밤 되니까 엄청 춥네. 요즘 전력 문제 뭐다 해서 밤에는 불 안 켤 텐데. 아, 이럴 줄 알고 기술 시간을 만든 손전등이 있었지. 이걸 써야겠다. 갑자기 목에서 꾸르륵 소리 죄송합니다. 이건 웬 공책이지? 손전등 F를 누르면 된대요. 습득한 메모나 노트를 확인하려면 공책을 이용하세요. 공책은 N키를 눌러 펼치고 닫힙니다. 어, 뭐야? 이 손전등을 되게 희한하게 키네. 내 책상이야. 먼지 때문에 아직 작동시키면 안 돼요. 누가 에어컨 청소 좀 해줄래? 지연쌤이. 꽤 오래전부터 붙어져 있는 거였지만 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참지 못한 누군가가 먼저 청소하겠지. 뭔가 칠판에 우리 반 애들 이름이 잔뜩 적혀있어. 나도 적어놔야 하려나? 아, 칠판에 사교... 아, 칠판에서 세이브. 칠판에 세이브. 후관 2층. 엄청 조용해. 어? 누구시죠? 선생님 같은데? 송선생님? 송선생님? 아, 아니구나. 여자가. 송선생님? 괜찮으세요? 뭔가 좀 이상하신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니죠? 아무 일도 없는데 일단 이리로 와볼래? 상담 때문이시라면 내일 뵙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좀 많이 늦었어요. 역시 내일 뵙는 게 좋을 것 같은. 네? 당장 이리 채워라가!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화장실로 도망치자! 화장실로! 뭐야, 이거 완전 진짜. 선생님이 완전 미쳤어. 어떻게든 빨리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 숨어야 되나? 일단 숨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진짜 화이트데이인데? 그죠? 주인님 들어가세요. 잘 자요. 이제 간 것 같아. 화이트데이 표절. 아, 나 놀래가지고
잠깐만 놀래가지고 뭐 집어던졌어. 죄송합니다. 예, 화이트데이도 공포 게임이죠. 제 유튜브에 가시면 화이트데이 플레이한 영상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고. 뭐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예, 우정장님 잘 자요. 좋은 밤 되세요. 어이 뭐야 이거. 페이지 한 장을 얻었대. 뭐지? 어느 순간 가방에 들어있던 사진. 이 여자애 누구지? 헐? 펜던트는 어디 갔어? 펜던트는 없어졌는데? 어 너무 나가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데. 그 여자가 우리 선생님일 리가 없어. 눈깔이 뒤집혀서 완전 미친 사람처럼 쫓아왔단 말이야. 혹시 연쇄살인마 같은 거 아닐까? 잠자고 있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학교도 완전히 이상하게 변했어. 그래, 이건 아마 꿈일 거야. 어, 그래, 스트레스 때문에 악몽을 꾸고 있는 거라고. 나는 네버를 꼬집기 시작했다. 하지만 열심히 꼬집은 만큼에 열심히 꼬집은 것만큼 열심히 아픈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이게 현실이 나는 걸까? 빨리 경찰이든 뭐든 불러야 돼. 핸드폰을 집에 놓고 있네. 그렇다면 일단 학교를 빠져나가겠어. 지도. 내 교실. 지도가 참 굉장히 단순하네요. 뭐야? 뭐야? 또 뭐 있다. 물병 하나를 찾았다. 뭐야, 남의 가방을 왜 뒤져?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남의 가방을 뒤지고 있어, 막. 왜요, 다랭이님 왜요? 이번 게임은 왜 망했어요? 혹시 재미가 없어요? 오늘 밤은 선선해서 공포 듣기 좋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 얘 책상이구나. 아까 거기구나. 나가야지. 어디로 가지? 디반. 페이지 한 장을 얻었대. 오, 여기는 막 피 튀겨 있고. 예, 코마라는 게임입니다. 물병. 남의 가방도 막 뒤집니다. 발렌타인 초콜릿. 뭐야. 초콜릿바를 하나 얻었습니다. 초콜릿바. 뭐야. 아, 여기 숨는 거구나. 이게 뭐야.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아, 이제 나가려면 내려가야 되잖아. 그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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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맹민 초콜릿 감사합니다.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어, 왜 나왔어? 야!
왜 나와? 왜 나오지? 보고 있어서 그런가? 지금